네, 안녕하세요. B.A.P 리더 황영구입니다. 이제 지금은 필소굿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짐승 맞는다. 저희 타이틀곡 필소굿의 이제 의미는요, 이성에 대해서 만나거나 친구거나 연인이 아니고 아무 사이가 아닌데도 이제 그 이성만 보게 되면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설레임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고요.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B.A.P 음악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께 들리기 위해 들려드리려고 이제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 같아 와인 빛과 때처럼 멍하게 사랑의 눈이 문 다른 말들이다 나는 거짓말인 것 같았던 느낌 뭐 네 이번 필소굿의 안무 포인트를 저희 B.A.P 필소굿의 안무가 종업 씨와 젤로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젤로 씨, 네. 맡겼으니까 너무 막 던지지 마세요. 힘들어요? 맡겼으니까 너무 막 던지지 마세요. 힘들어요? 네. 젤로 씨와 종업 씨가 이번 필소굿 안무를 참여하셨는데 어떤 느낌으로 일단 안무를 좀 만드셨는지 밝은 경쾌한 느낌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너무 길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끝을 때 끊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 안무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어느 부분을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포인트죠. 여기 잘라서. 자 소개해주세요. 포인트 안무 설명 중이니까요. 정말 나갔다 자 포인트 안무 소개해주세요. 아 여긴가요? 아 예. 경쾌하네요. 아, 네. 좀 신나 보이잖아요. 됐어. 알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가 포인트 안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 찾아주신다면은 이름도 지워주시고 또 다른데 포인트도 여러분들 있으니까 네, 정말 잘 해주세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B.A.P 영재, 종호, 젤로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짜잔 이런 머리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 스타일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뭐 어느 남자 여러 가지 도전을 좋아해서 아무튼 짜잔 여러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B.A.P가 촬영하고 있는 세트는요 이번 뮤직비디오의 메인 세트고요. 이제 길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있는 뭐 마트도 들어가고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들어가고 옷가게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섯 명이서 이제 왁자지껄하게 거리를 막 이렇게 돌면서 뭐 이렇게 거기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또 뭐 즐기게 놀기도 하고 뭐 막 이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는 중심적인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와서 눈치 보다가 어질려고 그래서 누구 오는 것 같아 숨어 다가 아무도 안 왔네 하고 도망 나가는 거. 아, 네. 네, 그렇게 동선을 좀 짜내지.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기 기 분 분 오 아 부담감 사할 점 뭡니까? 기분 기분 뭐 이 가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안돼 안돼 파 파? 기분파요? 기분파 나왔습니다. 파? 기분파? 헷? 기분파 헷? 기분파 헷? 기분파 헷? 기분파 헷까지 나왔고요. 제로 씨가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기분파 헷? 아니 기분파 헷이 뭔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기분이 좋아해 계속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헷을 던졌어요? 유해에서 저희가 오디션이 잘 된 겁니다. 유해에서 저희가 오디션이 잘 된 겁니다.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한번 힘찬 씨 빼고 다섯 명에서 한번 다섯 명에서 해볼까요? 아, 일단 힘찬 씨 빼고 힘찬 씨 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네. 느. 김. 아, 너무 뻔하죠. 이. 지. 조. 빠.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표현합니까? 다섯 글자로요. 야, 말도 안 되는 시간이다. 저 박수 좀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박. 나갈게. 저 죄송. 필 so good 안무를. 예. 이건 좀 제대로. 이거는 자신 있어요. 포인트 안무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안무가가 저희 팀 안에 존재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럼 안무가 두 분이서. 자. 5, 6, 7 나만을 원해 너를 볼 때 I feel so good 나만을 원해 너를 볼 때 I feel so good 다이트마이트 fall in love 다이트마이트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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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름다운 girl Feels like it's love
저희가 잠깐 그러면 이 자리 치우고 잠깐 짧게. 아니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죠 뭐. 앞으로 나갈까요? 네. 5, 6, 7, 8. That you might to fall in love. 뿌려라. 자 이번에는 폭로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빠밤 진지한 일로 멤버들을 웃겨주세요. 얘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면 제가 먼저 대현 씨부터 시작하실래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대현 씨. 네. 저번에 뮤비뱅크에서 네. 우리 어깨 사이즈를 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깨 사이즈 됐었나? 어. 요즘에도 어깨가 많이 울고 있는지. 아니 저는 절대 어깨가 울지 않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또 그 봉숙이 긴 것 같은데. 네. 아니 슬퍼 보인다고. 봉숙이. 넌 잡히면. 아무튼 네, 저는 어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승모근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아, 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승모근이 백두산이요? 그렇지? 네.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승모근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상체가 되게 얇아요. 하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좁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 얘기가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깨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이렇게 와요, 봤는데요. 저 영재 씨도 합니까, 혹시? 대답합니까? 어, 영재 씨도 합니다. 저 영재 씨. 숙소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허벅지 긁는 걸 좋아하신다고. 영재 씨가 숙소에서 가장 편하게 있는 자세가 이게 있어. 그리고 자꾸 긁으신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어, 이건 뭐랄까요? 뭐 인찬 씨도 뭐 쓱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거 알고요. 윤찬 씨는 뭐, 예. 너가 너는 내 얘기한 거 지금 감싸주는 거. 그래 그래 미안해 다시. 윤찬 씨. 네 윤찬 씨 있던데. 네. 윤찬 씨는 예, 헤어 드라이기를 머리를 말릴 때 다른 곳을 말려요. 그래서 그 헤어 드라이기 씨가 싫다고요. 알겠어요? 아니 왜 겨드랑이에 말린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네 질문이 댓글로 올라왔어요. 다리가 넓고 얇으신 것 같아요. 네. 허벅지가 너무 하얗고 근육 하나 없는데 남자 맞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 뭐라 그럴까 대형군이 다리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대형군이 바지 핏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영재 씨가 바지 핏이 너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영재 씨 그래서... 안에 숨겨져 있는 뱃살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직 그대로 존재해요. 조용히. 조용히.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다 본다고요. 난 다 봤어요. 겨울이라서 많이 숨겨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랄까 이제 제가 대현 씨 이렇게 백두산을 많이 타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씨, 다이어트를 많이 했죠. 유비자키 하듯이 네, 카니발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요? 유비자키를 하듯이 카니발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해 주세요. 우리 곡 소개하는 건데 유비자키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봤어요? 네. 저희는 뮤비뱅크를 하러 왔는데 그걸 안 보면 어떡해요. 영재가 나와서 안 봤어요. 그렇구나. 결혼분들이 한 번 봤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뮤비자키 영재입니다. 분삭분가로가 심쿵해. AOA 드디어 유닛이 탄생했습니다. AOA 크림. 뮤비자키 7 이번 주 신작 뮤비는요. B.A.P의 페이스 오브 씨입니다. 이번 앨범 꼭 세번 하시길 저 B.A.P 영재가